진짜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혜연이 머리 말려주는데 되게 귀찮아요. 혜연이가 거의 저를 약간 노예 부리듯이 이렇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호연입니다. 오늘 제가 또 혼자 영상을 킨 이유는 오늘은 혜연이 놀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은 오랜만에 혜연이한테 좀 기분 좋은 선물을 해주려고 해요. 우리 혜연이가 아침에 머리 말릴 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머리를 말려주곤 해요. 제가 이렇게 머리를 한 번씩 말려주곤 하는데 일명 꽈배기 만들기, 이렇게 웨이브한 것처럼 이렇게 제가 말려주거든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시간이 진짜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제가 오늘 혜연이 선물 뭘까요? 짜잔! 제가 거금을 써서 혜연이가 그렇게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에어랩을 제가 구매를 해줬습니다. 이게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혜연이가 예전부터 갖고 싶다고 했는데 미루고 미루다가 이제야 사주게 됐어요. 제가 제옷덜 사고 이렇게 보풀 있는 옷 입어도 혜연이 꽈배기는 이쁘게 말아줘야 되니까 혜연이가 이 에어랩을 받고 기분이 어때야 할지 한번 반응을 보겠습니다. 오빠 나 어떡해? 그러니까 너무 그거 오래 하고 있지 말라니까. 아난 진짜 눈물이 많이 안 들어. 좀 죽여줬어요. 역시 디자이너 호네요. 얼마 전에 인스타에서 제가 꽈배기 나무로 유명해졌더라고요. 그걸 사람들이 되게 예쁘게 봐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불불 말면서 머리를 말려주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불불 말려서 조금 바람 주고, 이게 한 번에 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머리를 여러 파트별로 나눠서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손가락은 가장 굵은 귀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때? 약간 미용 유튜버 같으시죠? 아침 같은 경우에는 출근할 때 시간이 없어서 머리를 말리지도 못하고 방금 목욕탕에서 나온 사람처럼 그렇게 출근하곤 해요. 그죠?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꽈배기 이렇게 말아서 샥 터지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커져. 혜연이는 한번 두달 전쯤에 파마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허리 잘살수 있어요. 오늘 옷 입고 하려니까 더워서 못하겠다. 물좀한 잔만 갖다 줘봐요. 물? 얼음물. 손은 눈보다 빠르니까. 우리가 왔어요. 앉으시죠. 오우. 시원하겠지. 진짜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혜연이 머리 말려주는데 되게 귀찮아요. 혜연이가 거의 저를 약간 노예 부리듯이 이렇게 내가 언제? 주말마다 이렇게 준비할 때 저를 이렇게 시키거든요. 아니요, 저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이렇게 꽈배기 말리는 게 되게 고돼요, 여러분. 저좀 불쌍하게 봐주세요, 여러분. 고대요. 네. 고대.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렇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앞머리 왜 이거 하고. 혜연이가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선물을 해왔습니다. 잠깐 들어보세요. 들고 계세요. 저 정말 행복하고요. 너무 감동적입니다. 이렇게. 우와! 자, 증정식이 있겠습니다. 일로 감사합니다. 오세요.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혜연이 올려놓을 데도 없는데, 여기. 몰라, 나 대충 보긴 했는데. 앉아. 이녀석들. 여기 있으면 바깥쪽 화살표가 바깥쪽으로 가게. 이렇게 이쪽은. 이씨, 너무 행복하다. 두근두근 되네요. 행복하다. 근데 혹시 광고야? 아니요, 광고 아니에요. 광고 아닙니다. 광고 아니에요. 아니지. 이렇게 흔드는 게 맞아? 우와, 우와. 이렇게 말리면 차가운 바람으로 5초에서 10초 정도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걸 끈 다음에 빼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글이 바로 나오죠, 여러분? 보이시죠? 어떻게 이제 오빠가 나 안 해주는 거야? 아쉽다. 저 대신 이제 기계가 해주는 약간 이제 애정도는 좀 떨어지지만. 우와 진짜 요즘 기계 진짜. 이런 바람을 해주시고. 바깥쪽이니까. 아 예. 제가 뭐 맛있는 거 사 먹는 거보다는 혜연이가 머리를 잘 말리는 게 더 중요하니까. 아 너무 좋다. 이거 같은 경우는 빗으로 볼륨을 주는 거예요. 그런 거 같더라고요. 오빠 공부했어? 아 네 유튜버들 그 영상 봤죠. 근데 빗이 잘 안 돼서. 아 머리가 워낙 지금 빗자루여가지고. 미용실 가면 제가 아 제가 머리가 진짜 상해서요 이래 제가 먼저 그럼 미용사 선생님께서 아 괜찮아요 저 진짜 심한 사람도 봤어요 이러고 이제 머리를 감겨준다? 그리고 빗질하고 아, 제일 심각한 것 같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죄송해요. 그래 내 머릿결 좋지 않고 관리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시면 아 진짜? 할 말이 없어. 이렇게 앉아봐. 여러분 어떤 거 약간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네. 약간 슬로우 모션 이런 거 말하는 거? 어. 네. 다섯. 아, 깜짝 하지 마. 구독. 좋아요. 띄워오니까 조심하라고 써 있었어. 이런 식으로.